14호 태풍 남마돌이 초강력 등급으로 발달할 전망이며 19일 월요일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도와 영남 지방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19일 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는 이제 겨우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시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제공하는 HARF 사이트의 여러 태풍 예측 모델들의 예상 진로도는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일본 큐슈 근처로 14호 태풍 남마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 태풍인 14호 태풍 남마돌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여서 한국 남해안 지역이 안전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현재 유럽, 미국, 독일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 기상청은 한국 남해안에 많이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이고 유럽은 일본 큐슈 쪽에 많이 치우쳐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39km, 그리고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5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40km, 독일 기상청 아이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51km입니다. 지진 속보입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진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현재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총 10회의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 11일에는 파피아뉴기니에서 규모 7.6, 9월 5일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특히 9월 14일 바누아투의 이 규모 7.0과 9월 5일 중국 쓰촨성의 규모 6.8의 강진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이 바누아투 근처의 뉴질랜드의 대지진 발생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작년에 큰 지진들은 대부분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규모 7.4의 강진은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3일 후에 발생하였으며 작년도 도쿄의 진도 5강은 바누아투 지진 5일 후에 발생하였으며 올해 후쿠시마 진도 6강 역시 뉴질랜드 지진 2주 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